안녕하세요, MK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새로 출시된 클리오의 매드 매트 립 8가지 색상을 모두 발색해보았어요. 매트한 제형이지만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각질 부각이 거의 없으면서 착 하고 달라붙더라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1호 핑크 플러쉬. 쨍하고 형광기가 도는 핫핑크와 마젠타가 적절히 섞인 아주 팝한 컬러예요. 바르자마자 얼굴에 형광등을 팡 하고 킨 것처럼 굉장히 화사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컬러는 푸른기가 많이 도는 핑크색이라 쿨톤에게 추천드립니다. 2호 썬릿 오렌지. 손목에서 가장 존재감이 드러나는 눈에 띄는 컬러 중 하나인데요. 굉장히 채도가 높은 오렌지 컬러입니다. 제가 발라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오렌지보단 레드 컬러가 진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는 톤을 많이 구애받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풀립으로 전체를 다 발랐을 때 너무 예뻤던 컬러입니다. 다음은 3호 레드 스프림. 공효진 씨가 이번에 화보에서 메인으로 사용했던 컬러이기도 하죠. 시선 강타라는 화사한 레드 컬러인데요. 푸른빛이 감도는 핑크 베이스에 쨍한 레드 컬러라 맥의 루비와 색감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물먹인 체리색을 표현하고 싶다면 그라데이션을 추천드리고요. 레드의 정석을 원하신다면 브러쉬를 이용해 플립으로 연출해보세요. 4호 블러디 와인. 제목에서부터 느끼셨겠지만 이 컬러는 짙은 와인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매드 매트의 장점 중 하나가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했을 때와 플립으로 연출했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는 건데요. 이 컬러 또한 데일리로 사용할 땐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해서 오묘한 분위기를 내볼 수도 있고 플립으로 다 바르면 한순간에 굉장히 시크한 차도녀 느낌? 그런 느낌도 나더라고요. 5호 러셀 로즈. 정말 흔하지 않은 말린 장미 컬러예요. 묘하게 톤 다운된 플럼 컬러라 굉장히 분위기 있는 룩으로 연출되는 게 특징이에요. 뭔가 장미가 바짝 마른 느낌이라 MLBB 립스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눈여겨보실 만한 색이랍니다. 하지만 3, 4번 덧발랐을 때 색이 조금 탁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라데이션을 하거나 한 번 정도만 발랐을 때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6호 센슈얼 페퍼. 이 색은 딱 보자마자 가을 웜톤 하고 느낄 만큼 따뜻한 계열의 벽돌 컬러예요. 맥의 칠리보다 레드빛이 많이 빠진 브라운 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립으로 연출했을 때 진짜 너무 예쁜 컬러였어요. 쿨톤인 제가 발라도 동동 뜨지 않는 걸 보면 쿨톤에게도 슬쩍 추천해볼게요. 자, 이제 7호 베어이돌. 이 색상은 시스타 보라씨가 화보에서 바르고 나왔던 컬러인데요. 누디한 색감의 코랄 립스틱이에요. 하지만 핑크 베이스의 코랄이라 이 색 또한 톤을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사용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옅게 바르면 MLBB 컬러, 그리고 진하게 발색하면 톤이 많이 다운된 코랄색이 나온답니다. 마지막 8호 네이키드 코랄. 이건 아주 차분한 코랄 베이지 컬러인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7호보다 훨씬 흰기가 많이 도는 누드한 컬러예요. 아무래도 흰기가 많이 돌다 보니 다른 색상에 비해 각질이 좀 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르기 전에 입술의 보습관리는 잘 해준 뒤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8가지 색상을 전부 발색해보고 짧은 리뷰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페이보릿 컬러는 무엇인가요?